됩시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뽕뽕듀예요. 쨍이를 위해서 쨍이를 위해 선물 사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프로미스 나인 멤버들이 항상 와서 편지지를 사가는 자, 모든 것이 있는 곳. 아주 좋아요. 션나 가자. 아니 이제 광고 찍지 마시고요. 저기 아. 나꼬야. Hey baby chicken. It's you. 편지지 살까? 저거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러네. 지은이 저 노란 거 했었었네. 그래서 누가 이게 내가 주인공인데. 아, 나 지금 아니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맞아. 이 중에 네가 제일 커. 아니. 땡이 그거 편지지 사고 이제 또 다른 걸 보러 갑니다.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아, 고민된다. 시계도 주면은 잘 찰 것 같고. 맞아. 연습을 할 때 되게 한번 시작하면 오랫동안 하니까 맞아. 시계를 못 보니까 시계 진짜 중요해. 그래서 우리 시계 맨날 항상 차고 다니는 항상 차잖아. 친구 선물 골라주는 거는 참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맞아.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인정. 잘 아는데 또 알아서 더 어려운 거. 케이의 모자와 편지지와 귀걸이까지 샀습니다. 그치? 뭔가 딱 남색? 응. 시계도 사고 모자도 사고 편지지도 사고 여기 안에 귀걸이도 사놨습니다. 성공적! 세영아 보고 있니? 보고 있니? 고생 끝에 골랐다. 생일날 만나자. 생일 축하해! 제주도까지 와서 저희 멤버들이랑 나랑
19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 서현이가 이렇게 약간 리본까지 달고 있어서 너무너무 선물,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루는 서현이한테 심부름 다 시키기. 아, 저